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부천서루에서 보내주신 약 25년 전에 많이 판매되었던 BL3800이라는 리카 재봉틀에서 판매되었던 기계예요. 이게 이제 공방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했던 기계입니다. 뭐 솔직히 기계가 나쁜 기계는 아닙니다. 기계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이런 기계인데, 이건 판매했던 유통업체가 아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저한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저한테 이제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 기계는 제가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낙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기계가 3800번 리카 미싱의 3800번, 이 기계가 약한 2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업무가 너무 바쁘지만은, 직선 바느질은 됐던 기계예요. 박음질이. 근데 지그재그나 이런 패턴 다이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못 고치면 제가 이제 왕복 택배비도 못 받는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워낙 바쁘고 오래된 기계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이분도 여러 군데를 아마 기계를 가지고 다니셨나 봐요. 이제 재봉틀 수리점 같은데. 근데 자신이 없다고들 다들 그러셔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무사히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요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예, can follow releasing ar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기어박스가 딱딱딱딱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해주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큰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니고, 예, 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선 박음질만 사용하시다가 장시간 사용 안 하면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이거 왕복 택배비 해가지고 38,000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못 고치면 수리비 못 받는 거고. 부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막전 국민들이 힘든 상태에서 제가 이제 무리한 뭐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단은 문자로 드리는 그 가격은 거기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 예, 요 기계는 왕복 택배비 뭐 36,000원입니다. 38,000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뭐 이렇게 택배비가 요번에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3만원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예, 미싱 박사입니다. 강원도 횡성이시면은 이 지그재그 바느질 패턴이 필요하셔서 꼭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예, 뿍집 넣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위실 끼우는 순서입니다. 요 장구처럼 생긴 데를 한번 감아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감아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폴리를 돌리세요. 요거 실책입니다. 요 기계는 특이하게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록 기계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예, 오버록 기계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기계로 각종
박음질 패턴을 모두 해봤어요. 이게 뭐 심야에 이제 저도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모두 하고 나서 해야지 이거 다시 기계를 뜯고 뭐 박음질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요. 이 재봉틀 대사마다 페달이 후진 버튼이 항상 작동되고 이분께서 이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이 기능들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그재그 박음질 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그재그 박음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수리가 안 되면 수리비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아이고 재봉틀은 뜯기만 뜯으면 몇만 원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안 받습니다. 예. 수리 못하는 걸로 수리 비용을 어떻게 받습니다. 뭐 인건비 얘기하고 뭐 시간당 얼마 얘기하고 그런 기사님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예, 재봉틀 수리 못하면 수리비 받지 마세요. 이 특수 바느질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옵니다. 이걸 다이아를 5번에 넣으면 특수 박음질이 되는 거예요. 엣지, 뭐 좀, 아, 중요한 부분이 엣지겠네요. 오버록 바느질이죠? 오버록 스티치 H번에 넣으면 이렇게 되고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면 예, 이렇게 아래 위로 오버록 스티치까지 정상적으로 돼서 나오는 리카미싱 약한 25년 된 리카미싱에 3,800번. 강원도로 내일 발전. 수리가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됐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눈여겨보시고, 미싱 박사 유튜브에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한 800개 될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이.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검색을 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 모델을 치고 수리자만 한글로 치시면 그냥 브라더 미싱 4010 수리 이렇게 치시면 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후반까지 꼭 보셔야 돼요. 앞면만 보시면 안 돼요. 후반에 실을 끼고 북집을 넣고 북실을 감고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재봉틀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예,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예.